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혈연으로 맺어져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운명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몸에 접붙임 바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돼요. 아멘. 고난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배신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여기시냐 그러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